안녕하세요, 곰재씨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지금 서울의 한 마트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가재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가재를 또 키우다 보니까 미국 가재에 대한 미국 가재인지 아닌지 확인이 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미국 가재가 현재 대한민국에 판매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서울에 있는 한 마트에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마트에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마트에 여기 보시면은 레드 가재라고 되어 있는, 이 레드 가재는 보시면 알겠죠?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엄연하게 지금 클라키입니다. 등을 제가 한번 동정을 해볼게요. 등갑이 붙어 있죠. 이거는 알렌일 수가 없는데요. 보시면은 모든 지금 이 수조 안에 있는 가재는 전부 클라키입니다. 클라키가 약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정도, 은신체 숨어 있는 것까지 치면 한 아홉 마리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이거 무척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분명히 팔렸을 거고요. 정말 현재 대한민국에 미국 가재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날짜 2023년 2월 11일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판매되고 있는 이 샵, 제가 지금 직원분을 호출을 할 건데요. 직원을 호출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불을 켜달라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업체 이름은 가능한 다 가려주겠습니다. 이거 무척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유튜버고 식물 유튜버로서 이거 무척 심각한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가재가요. 미국 가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가재여서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오늘 일찍 퇴근을 하셔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담당자분이 안 오시네요. 이게 지금 분명히 담당자분은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긴 한데 담당자분이 안 오십니다. 담당자분은 오셔서 뭐라고 할까요? 진짜 궁금한데,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또 부모님들이 사주셔야 되는 마트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개체를 이렇게 또 판매를 여전히 하고 있을까요?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이 가재가 지난달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재는 이번 달, 그러니까 2023년 1월 또는 2월에 들어왔다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육도 안 되는 금지종이죠. 그렇다 보면 어디선가 수입을 했거나 어디선가 학명을 속여서 서류 위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불법이 왜 이렇게 까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각해요. 유튜브가 이런 좀 자정활동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직원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냐, 지금 이게 이 마트에서 진행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입점에 있는 수족관에서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더 이상 팔리지 못하도록 경찰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튜버가 경찰을 부른다 이러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으로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구청이랑 시청에서 조치를 받았던 부분은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정말 확인을 좀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디스커버리 채널. 클라스종인지 그런 것들을 손님들은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표기는 레드, 오렌지, 블루 그렇게 가재라고 표기만 한 거고, 네. 지금 판매되는 블루 가재는 블루 약비종으로 국내 생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 위종이 아니에요. 테락스 디스트럭터죠. 알고 있습니다. 레드 가재라고 해서 오렌지 가재도 그거는 수입종이 아니라 국내 생산종이에요. 자, 어디서 생산을 한 겁니까? 생산을 한 거예요? 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신 거네요. 아니죠. 생태 교란종은 사육 및 번식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종은 프로캄바루스 클라키라는 종으로, 지금 선생님이 수입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수입을 하신 거면 에서는 지금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정확한 팩트로 얘기를 해주세요. 한정부 생태교란종 감시 요원이신데, 생태교란종이 프로캄바루스 클라키를 번식을 해서 지금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선생님 이거 지금 당장 폐기를 하시면 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국내에서 생산된 거고 수입은 아예 단계체를 제가 확인을 하고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장에도 일부 있겠네요. 이 가재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네네 네네. 완전 번호 빼고. 네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아니다. 이거 가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거는 불법인 거다. 네네네. 그렇다는 걸 그 업체한테도 알려야 되니까 그 절차는 제가 진행할 거고. 예, 그러면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방향이 얘기를 해주시는 방향이 제일 좋지 않겠나. 여기 사장님께서도 저한테 내용을 들으셨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 유튜브에 올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장님도 인지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빠르게 폐기하시면 더 이상 문제 될 거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그렇죠. 모르셨으니 제가 폐기하는 영상이나 네. 글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 제가 여러 개 매장을 하니까 지금 그런 데면 한 9군데 정도가 지금 뿌려져 있는 그 가제가 뿌려져 있는 이거 그 진짜 심각한 문제였네요, 사장님. 그렇게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못하셨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믿는 걸 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내가 너를 숫자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받으신 거예요? 가격을 주고 다 사오는 건데 인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2천 원 이 매장에 이분한테 말씀드려서 개체들 다 꺼내서 생물봉투에 담아서 폐기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그럼 어떠세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어떤 이 가재가요? 가재가 지금 생태 교란종이에요. 요구랑 이것만 여기 옆에 건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가 지금 생태 교란종이에요. 생태 교란종 황소개 구리 아시죠? 네. 베스 이런 그거랑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근데 엄청 위험한 거죠. 그걸 지금 마트에 팔고 있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물도 담을 필요가 없이 그냥 손 물 좀 묻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물 좀 튀시면 괜찮으실까요? 이거를 막 밟아 죽이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려서 죽이는 게 가장 인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아니면 소주에 담궈 죽이는 건데 많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팔았는 꺼낸 것 같죠? 그죠? 그 안에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수량 좀 파악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네요. 보시면은 여기 배에 생식기가 있어요. 이게 꼬추거든. 이게 지금 생식기가 나와있어요. 생태 교란종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미국 가재 검색하시면 딱 알아보실 수 있어요. 미국 가재랑 소주 하나 사서 소주 부어서 죽일게요. 자, 그 자리에서 바로 부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보면 금방 죽어요. 오래 못 담는다. 금방 죽습니다. 소주 보면 아까 꼬물꼬물 거리셨죠? 금세 진짜 죽어버려.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신기하죠? 가장 인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죽는 거야.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그냥 제가 들고 가서 폐기 처분할게요. 예. 죽여서는 괜찮거든요.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일단 소주를 부으면 바로 죽습니다. 네, 가재들이 바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생태 교란종이라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폐기를 했고 여기 업체에서도 전량을 폐기를 한 뒤에 영상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영상까지는 제가 올리진 않겠습니다. 올리진 않고 그 영상을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교란종이다 보니까 교란종인지 모르고 이거를 통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순환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맞지만 이런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디스커버리 채널 남지아씨였습니다. 좀 불편한 장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재 다 죽은 것 같아요. 보시죠? 심장이 더 이상 안 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주값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소주 제 돈으로 산 거예요.